그게 원래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. 네. 괜히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시지만 그게 우리 새끼 우리 성주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못 찾은 거예요. 야.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허둥지둥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조금 뭐랄까 좀 약해 보이셨다고 좀 느꼈나? 제가 그랬어요. 아버지가 좀 안쓰럽다 이런 느낌? 아 그런 느낌이. 네 그런 느낌 처음 받았어요. 아버지가 그 강한 사람 아니구나.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랑을 그 우리 저 김성수 씨는 군대 가면서 처음으로 아버님의 속마음을 좀 그때 보았네요. 그때 그 모습을 보고. 저희 프로그램이 참 다양해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신경숙 씨가 엄마를 부탁해.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. 오늘 또 우리 김성수 씨 나오시니까 아빠를 부탁해. 네. 이렇게 다양한 프로가 지금 없어. 그러게요.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아빠를 부탁할 때가 아 사실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 나이 때 40대 중반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커나가는 자식들 사이에 이제 끼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아버지가 자꾸 넘어지세요. 이 턱이 있는데 자꾸 걸려서 넘어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약간 접촉 사고를 많이 내갖고 오세요 차에. 그래서 제가서 한 번은 아버지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셔가지고 집에 내려갔더니 걸음걸이가 이렇게 그 예전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 약간 앞으로 쏠릴 듯하게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하게 해서 이렇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라서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파킨슨 병 초기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. 사실은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의 걱정은 그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니가 그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었어요.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병 치료하시면서 돌아가신 기간이 한 3, 4년밖에 안 돼요.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. 저는 늘 엄마랑만 얘기를 했거든요. 모든 얘기를 그리고 모든 애로사항과 모든 인생 얘기를 다 엄마랑만 얘기를 나눴어요. 아버지는 그냥 우리 집의 아버지, 그냥 가장. 이거였지 나의 인생의 대화 상대는 될 수가 없다. 근데 아버지가 이제 10년을 나랑 같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쫓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역전이 된 거 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한테 제가 화를 내요 이제. 제가 윽박지르고. 그 지난번에도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랑 단둘이 가는데 성주야 나 안 아파 괜찮아 그러시는데 아 제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. 약 좀 제대로 좀 드시고 아버지. 제가 이제 막 그런 톤 있잖아요.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가족들이 다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. 예전 같은 뭐라고 하셨겠죠. 근데 지금은 가만히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만 계시고 딸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를. 근데 딸들한테 또 며느리한테는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사랑한다. 뭐 어떻게 지내니? 좀 내려오면 안 되겠니?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.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. 아 이대로
이대로 가시면